이번 논란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. 황인표 기자 나왔습니다. 황 기자. 네. 우선 국토부가 이렇게 뭐 시정 또 감사 요구 나선 이유가 뭐 결국은 세금 문제, 그러니까 조세 형평성 때문이겠죠. 그렇습니다. 일단 그 단독 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52%로 아파트의 그 68%에 비해서 크게 낮습니다. 이 같은 값의 단독 주택 이라도 단독주택 주인은 아파트 주인에 비해서 이제 세금을 덜 내고 있다 그런 뜻인데요. 예. 특히 고가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 시세가 없다는 이유로 시세 반영률이 50%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. 이 때문에 이제 이 기회에 이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을 국토부가 크게 올린 건데요. 그런데 이제 지역 민원을 신경 써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이 기준을 무시하고 나머지 주택의 상승폭을 그만큼 올리지 않고 여기에 검증 책임까지 갖고 있는 감정원까지 검증을 소홀히 하고 부실하게 했다. 이렇다면 이제 조세 형평성 개선하겠다는 이 국토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번에 시정 요구와 감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이게 지자체도 엉뚱하게 가격을 정했고 이거를 검증해야 될 감사원도 부실했다. 이런 얘기인데 부실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에 대해서 감정원과 지자체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? 먼저 감정원 측은 현재 감사 중인 사안이라서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그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 이번 가격 결정에 대해서 원칙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. 이런 입장도 나왔는데요. 이 국토부가 표준주택 중에 고가주택에 대해서 일부러 상승률을 높였고 중저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낮게 잡았는데 그 원칙을 지자체 또 따랐다는 겁니다. 표준주택에 이제 고가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승률이 좀 크게 높게 나타났는데 여기에 상승률이 낮은 이 중저가 주택이 섞여서 이 평균을 끌어내리다 보니까 이번에 상승률이 낮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. 이 구청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. 예. 뭐 올해 같은 경우 고가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많이 심었고 표준에서의 그 고가주택 비중하고요 전체 나머지 주택에서 비율이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상황이 차이가 나는 거죠. 한 구청의 해명이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국토부가 좀 꼼꼼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결국에 이제 국토부가 감사를 하고 나면 이게 기준보다 가격이 한참 덜 오른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공시가격이 오를 수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뭐 감사 결과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, 즉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이 더 올라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이제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에 따라서 세금도 역시 올라가게 되겠죠. 국토부는 자치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표준과 개별 주택 간의 격차가 큰 이 용산과 강남 등 10여 곳만 집중 감사할 계획인데요. 이 4월 30일이 공시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감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만약에 지자체가 끝까지 우리 공시가격 상정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공시가격을 고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? 이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등과 협조해서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는데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. 국토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잘못된 걸 수정하는 것이고 지자체장의 개별주택 가격 결정에 이 국토부 장관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네,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.